안녕하십니까. 디지털 농부입니다. 오늘은 10월 20일이네요. 10월 20일. 지금 오전 11시 한 20분쯤에 밭에 도착을 했습니다. 금요일날 비가 오고 나서 본격적으로 기온이 좀 낮아지면서 쌀쌀해지고, 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늦게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온이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천천히 나왔는데, 햇볕 따갑고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보여드렸듯이 요 두 군데에다가 오늘 마늘 파종을 하기 위한 밭을 만들었죠. 오늘은 그래서 이제 마늘 파종을 이제 하려고 준비를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듯이 요게 이제 올해 6월 달에 수확한 마늘의 일부를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한 460개 정도 되고요. 어제까지 마늘 다 까가지고 종자 소독을 마치고 오늘 아침에 가지고 나온 겁니다. 이제 종자 소독은 1시간 정도 하면 되고요. 종자 소독을 마친 거를 이제 오늘 파종을 하면 오늘 작업은 끝날 것 같습니다. 금요일에 상당히 큰 비가 내렸는데, 이렇게 토양을 만들고 각종 자재를 뿌려준 상태에서 그렇게 비가 내리면 이건 굉장히 단비, 꿀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정식 그 마늘 파종하는 거가 상당히 큰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토양이 수분도 머금고 있고 자재를 뿌려준 거가 일부 용해되면서 딱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오늘 마늘 파종을 하고 나면 굉장히 좋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역시나 이곳에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붑니다. 벌써부터 작년 겨울에 그렇게 비와 바람이 많이 불었던 곳인데 벌써 그런 조짐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늘 파종을 하고 위에 북주기를 충분히 하고 돌도 좀 올려놓고 단단히 오늘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농작업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은 마늘 두 개에다가 460개 정도를 마늘 파종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영상을 보셨듯이 마늘 밭 만들기에 진심을 다해서 6개의 자재를 토양 혼합 처리를 해서 두둑을 만들었고, 너무나 고맙게도 금요일날 많은 비가 내리면서 일정 부분 용해가 되어서 오늘은 마늘 파종 후에도 물을 주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아주 최적의 상태에서 마늘 파종을 마쳤습니다. 이로 인해서 올해 작기는 마무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올 한해 정말 이상 기온과 이상 고온에 정말 농사하기 힘든 한 해였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와중에도 우리 텃밭 농사를 열심히 하셨던 분들, 또 농사를 업으로 하셨던 분들 올 한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내년 봄 작기에 만날 것을 약속하면서 이만 디지털 농부는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